이것도 보치더락 기타였어. 헐, 갑자기 기타가 더 예뻐 보... 이게 알파인 화이트라고? 와... 미쳤어. JB 기타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바이올린이 넥부가 됐네. 이야, 난 유튜브 할 자격이 없어. 아니 왜 다 이런 기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요즘 8년이 되세요? 내가 유행을 못 따라간... 내 장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장비 구경 한번 할까요? 많은 분들의 장비를 한번 구경해볼까? 붕붕이님, 붕붕이님의 쉑터, 쉑터의 시니스터 게이츠 커스텀 S라는 기타인데 플로이드 로즈고 13년 됐대요. 와, 기타를 13년 동안 갖고 있었어. 허멈텔레, 짐루트 허멈텔레, 짐루트 허멈텔레가 또 이제 약간 텔레계의 또 다른 근본 아닙니까? 그 다음, 야 이거 우리 선태이님, 음악 기타 유튜버 하시는 우리 선태이님 계신데, 선태이님의 시그니처 기타예요. 멋있죠? 이게 호테이라는 그 일본 기타리스트 선생님 시그니처인데 이렇게 모디를 하셨대요. 부품 하나하나 다 좋은 걸로 바꾸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대. 야 멋있죠? 이거 무늬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이게 EMG래요 픽업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현직 중학생의 방. 야, 여러분 이거 봐. 현직 중학생의 방이래. 소파 너무 예쁘지? 소파랑 기타랑 이렇게 잘 어울려. 기타가 스콰이어 텔레 어피니티. 예쁘죠? 앰프는 블랙스타 똘똘이 앰프인데 딜레이도 달려있대요. 색감이 약간 다 내가 보니까 감각이 있는 게 소파 색깔이랑 바닥 색깔이랑 커튼 조명 기타 색깔 앰프 색깔까지. 그죠? 그 다음 자 이거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일렉 기타 입문하신 지 1.5년 차 되는 우리 경북 방범 대장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토넥스를 쓰네 심지어. 그죠? 여러분 토넥스를 쓰고 있어요. 이게 1.5년 차래. 나는 그만해야 돼. 난 유튜버 할 자격이 없. 드림 65 엔젤 프로틴 그루빔 콜라이더. 야 미쳤다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5년 차라고? 경북 방범대장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다들 반응 봐.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깁슨 레스폴, 이건 지금 없어요 저한테. 이건 팔았어요.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깁슨 레스폴 트레디셔널 120주년 모델, 이건 아직도 후회돼. 이걸 왜 팔았을까 내가. 네? 여러분 이거 왜 팔았을까요 내가. 에피폰 레스폴 커스텀. 아 예쁘다. 아니 에피폰 헤드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봐. 그죠? 에피폰 헤드 너무 예뻐. 새로 나온 거. 야. 그 다음에 찐 기린이의 기타 12B 선생님. 어? 아까 계시지 않았어요? 여기? 12B 선생님 보고 계세요? 찐 기린이의 기타인데 왜 이렇게 가방이 많아? 어 섹터 닉 존스턴. 섹터 닉 존스턴. 우리 JB 기타, 우리 수면바지 입고 기타 치시는 우리 JB 기타의 기타. 나 이거 처음에 섹터인 줄 알았잖아. 나 섹터인 줄 알았어. 이거 스윙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스윙이래요. 스윙 대박이죠. 스윙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 이 탑 뭐야 물결탑. 아니 이거랑 뭐가 달라. 어 이거 뭐야. 여러분 이게 따끈따끈해. 좀 전에 올라온 거야. 와 미쳤다. 이거 누구야. 스팅소원 선생님. 와 이거 뭐냐. 이거 하나씩 보자. 이게 뭐예요. 아 이거 파커 기타다. 이게 파커 기타고 이건 뭐예요? 이거 섹터지? 섹터 그 메탈 기타 섹터죠? 어 스팅손 선생님 계신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아이바네즈. 이거 몇 천이야? 이것도 일렉이고. 와 기타 진짜 잘 치실 것 같은데. 와 우와 이건 뭐야? 8연 텔레? 여러분 이거 8연 텔레래. 나 8연 텔레 태어나서 처음 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러네 8연 텔레네. 와 아니 또 있네. 이건 뭐야. 아니 왜 다 이런 기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레가토 고스트 8연? 왜 요즘 8연이 되세요? 요즘 8연이 되세요? 내가 유행을 못 따라간. 오늘 앞에서부터 보자. 와 조커님께서 올려주신 사진. 이야 이거 뭐냐 또. 이야 난 유튜브 할 자격이 없어. 와 여러분 이거 뭐야?
쓰리엄버커야, 쓰리엄버커? 말로만 듣던. 미쳤다. 진짜 멋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상태도 좋다, 상태도 좋아. 여기 써있다. 깁슨 57 블랙 뷰티 레스폴 커스텀 3 픽업스. 미쳤다. 조커님, 보고 계신가요, 조커님? 블랙 뷰티 한 대씩 기타 유튜브 한다고? 난 그러면 자격이 없는데? 와, 이것도 뭐야? 예? 선생님,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거. 나는 그만해야 돼, 유튜브. 와, 이거 미쳤다. 난 자격이 없어. 돌았다, 돌았어. 1980년대 깁슨 레스폴 커스텀 알파인 화이트? 이게 알파인 화이트라고? 이게 알파인 화이트래요. 여러분, 와. 미쳤어. 와, 미쳤어. 야, 나 이렇게 예쁘게 에이지드 된 알파인 화이트 처음 봐. 아니, 알파인 화이트가 이렇게 되는구나. 막그 더럽게 누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쁘게 에이징이 되는구나. 미쳤는데? 여러분, 미쳤는데요? 와, 이거 진짜 박수 나온다, 박수 나와. 와, 댓글 남겨야지. 와, 미쳤다. 다음, 우리 JB 기타님. 이거 뭐야, 파는 거야? 이거 뭔데? 이게 장비 기타 아니어도 된다 그랬더니 겁나 단단한 냄비를 올려줬는데? 이거 너무 신선한데, 이거? 머리에 내려칠 수도 있대. 모자처럼 쓸 수도 있대. 여러분. 와,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후지겐이에요, 후지겐. 여러분, 후지겐 아세요, 후지겐? 이 로고 보세요, 후지겐. 닉 바꾸고 싶다님께서 좋은 브랜드인데 쓰는 사람이 없는 브랜드라고 올려주셨는데, 후지겐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가성비 최고지, 솔직히. 가성비를 논하기엔 기타가 너무 좋아. 캔디애플 레드 색깔인 것 같죠? 예쁘다. 토글도 있네. 함싱 전환이겠죠? 제이 스탠다드. 이거 진짜 유명한 모델이에요, 제이 스탠다드. 이것도 보치드락 기타였어. 헐. 이것도 보치드락 기타였어? 일라이자가 쓴 기타래. 갑자기 기타가 더 예뻐 보여. 기타 3인방 레몬마 주시쿨 선생님께서. 오, 이 뭐야? 스윙인데 험싱험인데 이렇게 예쁘게 잘돼 있어, 작업이? 이거 모디 한 거겠지? 이거 모디 하신 거예요? 아, 모디 하신 거래요. 와, 이거 진짜 예쁘게 잘 됐다. 윌킨슨 브릿지에 하울톤 픽업으로 바꾸셨대. 색깔도 썬버스트 헤드매칭에 헤드도 이렇게 썬버스트로 돼 있네. 인레이도 반짝반짝 빛나. 예쁘다. 와, 에드워즈. 아, 나 이거 갖고 싶어. 나는 에피폰 커스텀보다 이게 더 갖고 싶어. 예쁘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난 처음 보는데? 이것도 에드워즈예요? 에드워즈네. 페달보드는 보스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고, GT100이고, 미디 컨트롤러 같죠, 이거는? 톨피도 캡 11도 있네요, 여기. 보이세요? 톨피도 캡 11도 있네요. 와, 기타가 되게 알차게 잘 있네요. 그죠? 기타가 굉장히 알차죠? 험싱엄 있지? 레스폴 있지? 그 다음에 헤비한 음악 할수 있는 거 있지? 뭐가 없어, 지금? 텔레캐스터가 없네. 그 다음, 20대 초 직장인 취미 장비라고 합니다. 오, 이건 아이패드고. 쿼드 코텍스네요. 쿼드 코텍스. 그 다음에, 로지텍의 MX 마우스. 이거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나도 쓰고 있어. 나도 쓰고 있어. 기타는 뭘 쓰실까? 오, 기타 가방이 많이 있네요. 헐큘리스 스탠드 쓰시고, 스파크 미니도, 이거 귀엽다. 기타는 뭘 쓰시나 볼까요? 어디 나와? 야마하 어쿠스틱. 일렉 기타 시작한 지 이제 3년 정도 되셨대요. 헥스 베이스도 있네. 이거 헥스 베이스네요. 그죠? 이게 플레이어 시리즈겠죠? 이게 텔레캐스터다. 그죠? 아, 요게 에피폰 레스폴 커스텀이고. 쿼드 코텍스 하나로 끝났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왜 넥부가 됐어? JB 기타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바이올린이 넥부가 됐네. 활동 시기가 2015년에서 2018년이야. 삼가 명복을. 헥스 기타네요. 딱 봐도. 딱 봐도 헥스 기타. 나비님. 지금 방송 같이 보고 계신 나비님. 아, 여러분, 헥스 기타의 프렛 마감을, 헥스 기타의 마감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수 있어요. 그 브이로그에서도 제가 언급할 텐데, 프렛 마감 좋은 브랜드들이 있더라. 괜찮죠? 깔끔하죠?
진짜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다음. 이거는 팬더는 아니고 내가 알기로 이거는 커스텀스 그 커스텀 기타였던 것 같은데, 그죠? 개인이 커스텀하신. 와, 흠심흠이 진짜 예쁘죠? 음장에 내릭도 돼 있고 헤드매칭에. 와, 자세히 보니까 여기 막 실금도 가 있다. 톨토이즈로 바꾸셨네. 여러분은 뭐가 더 나아요? 톨토이즈가 나아요? 흰색이 나아요? 같이 비교해 보자. 난 톨토이즈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흰색이 잉크가 많네? 와, 이건 뭐야? 07년생 장비. 이 기타 뭔거 같아? 맞춰봐. 예쁘다. 사진을 왜 이렇게 잘 찍어? 첫 기타는 아니고 저번 연도 크래프터에서 낸 실루엣. 이거는 데임 텔레캐스터. 와, 검정색 텔레 예쁘다, 그죠? 검정색의 로스티드 메이플 예쁘다. 와, 스짐의 문단속. 방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 만화 애니를 좋아하시나 봐. 진정한 덕후인데요, 여러분? 근데 내가 보니까 그림 그리는 친구 같아. 왜냐면 여기 보면 뭐가 있어? 얼굴 그리기, 만화 캐릭터 얼굴 그리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작화 기술, 작화 연습 노트, 드로잉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그림 그리시는 분이네. 단순 취미가 아니네. 직업이네, 직업. 아, 입시 만화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사진을 참잘 찍는다. 멋있다. 확실히 예술적 감각이 있네요. 베스터. 야, 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MK 리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색깔이 굉장히 머스타드 색깔인데? 야, 이거 진짜, 이게 자연 에이징 아니야, 이게? 색깔 봐. 에이징 됐어. 99년산 정도 된것 같대요. 소리가 빈티지하대. 궁금하다. 잘 봤습니다. 이펙터 안 사고 만들어 쓰는 사람. 방금 전에 그 베스터 기타 가지고 계신 MK 리 선생님. 이펙터도 만들어 쓰시고. 보니까 기술이 좋으신데?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나는 납땜밖에 할줄 모르네. 그 다음, 대홍단 당근 선생님의 장비를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거죠? 섹터의 벤나이즈 모델이고, 이거는 픽업이, 미국 픽업이 박혀 있어서 소리가 좋대요. 저 쳐보지는 못했어요. 페달보드도 살짝 보이는데, 우리가 한번 파헤쳐봅시다. 자, 우리 능력자들, 우리 할수 있어. 자, 일단, 이거 폴리튠이죠? 폴리튠 튜너에, 이건 파워, 디젤 파워고, 이거는 이리듐, 이거는 MXR 컴프, 다이나 컴프죠? 그 다음에 TS 미니, 슈퍼 베네스, 호르브 페임, 이거는 보스 디지털 딜레이죠? DD3겠지?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아, 이게 EBS 컴프예요? 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보고? 대단한데? 뭐 아니어도 맞는 걸로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장비, 섹터 벤나이즈 트레디셔널, 1펜 트레디셔널 60 재즈 마스터. 아, 이거 갖고 싶다. 근데 이펙터 구성이랑 장비가 내가 썼던 거랑 되게 비슷하고 내가 쓰고 있는 거랑 똑같아. 나 이리듐 썼었고, 최근에 팔았지만 이리듐 썼었고, 폴리튠 쓰고 있고, TS 미니 쓰고 있고, 슈퍼 베데스 쓰고 있고, 뭔가 장비가 나랑 좀 비슷하신 분이네. 재밌다, 남의 장비 구경하는 거. 이게 모델이 뭐예요? 와, 이거 색깔 예쁘다. 이거 이렇게 예쁘게 익었어, 색깔이. 이게 라카 피니쉬였어요? 여기 험버커 깡통으로 씌우면 더 예쁘겠는데? 노브랜드 텔레. 나도 노브랜드 텔레 쳐봤거든? 쳐본 게 아니라 갖고 있었어, 옛날에. 빅스비 달려있는 세미 할로우. 토카이래요, 이게. 나 토카이 기타 갖고 있었는데. 토카이 기타 좋아. 잘 만들더라, 토카이도. 가볍게 이펙터가 쿼드 코텍스라고? 가볍다고? 와, 이거 케이스도 있네? 와. 이건 뭐예요? 아리스트 데스다. 미쳤다. 이거 진짜 비싸지 않아요? 멋있다. 이거 자동 연주 시스템 달려있죠? 500? 이거 500이래. 이거 주문해도 1년씩 걸린다는데? 대박이네. 10개월 걸렸대요. 와, 거봐. 거의 1년 걸린다고 하더라고.